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 선생님의 커리큘럼 활용법을 이야기하기 위한 캐스트인데 그 여름방학에 조금만 더 시간을 더하면 9평 대비 8주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름방학 학습법이면서 동시에 약간 더 길게 끌어서 9평 대비 학습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하반기 여름부터 시작해서 9평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8월 말까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8주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터트리게 하는 진짜 점수화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돼줄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잘 만들어진 실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기간이 될 수도 있어. 너무 중요한 8주가 될 거고 9평 전까지 이 8주 동안 하반기의 핵심인 이 8주 동안 여러분들은 대부분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이후 9평 나아가 수능 성적을 결정할 거라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단과의 한 삼수생이 있었는데 겨울부터 몇 년 전 삼수생이에요. 지금 이 9평 대비 8주 학습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9평 대비 8주 학습법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미리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자면 선생님이 단과에서 만난 삼수생이 있었어. 몇 년전 삼수생이에요. 이 삼수생이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겨울부터 개념 에센스로 시작해서 현장 강의로 개념 에센스를 시작해서 6평까지 열심히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앞백을 테스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압도적 100분, 압도적 100분이 현장에서는 봄 시즌에, 시즌 2에 학기 중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100선, 압도적 100분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6평에서 100점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삼수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삼수생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뭐 흔하니까. 그리고 특히 선생님의 수강생에는 고3보다는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한 페이지 선생님의 수강생의 비율을 한번 보니까 10명 중에 고3은 10명 중에 한명 또는 두 명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고4, 5, 6. N수생이거나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거나 고7 이상 그 정도면 장수생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은 어쨌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수강생 중 고3은 한 1, 2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뭘좀 아는 N수생들 또는 어른들이 많이 듣는 강의다. 되게 아쉬움도 있지만 고3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알아주는 개념을, 강의를 알아주는 분들이 선택하는 강의다라는 자부심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현장에도 N수생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재정반 수업을 또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단과에도 N수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삼수생이 의대가 가고 싶은데 6평에서 100점을 받아서 시험지 상담을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풀었어. 야, 올해는 가. 올해는 네가 의대를 갈 거야. 아마 이렇게 의대 가서 뭐 우연히 선생님이 궁금해서 보게 된다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상담이. 그랬더니 너무 진짜 흑빛으로 이 6평 100점 시험지면 거의 뭐 활짝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6평 100점 받으면 너무 기쁜 시험지이기 때문에 상담 들어오면서 벌써 목에 딱 힘을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선생님 뭐 이번에 괜찮았어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얼굴 색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고3 때도 6평은 100점, 9평 2등급, 수능 3등급 이랬대요. 재수할 때 6평이 96점이었대. 9평 수능 또 떨어져서 수능에서 여전히 3등급. 이렇게 2년을 겪다 보니까 6평 100점 이 시험지가 본인은 그 무엇보다 무섭다는 거야. 또 6평에서 9평 수능으로 떨어져 갈까 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6평 최고점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마이크가 안 나오죠? 네. 너무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소리 들어가는데 문제 없죠? 선생님 크기 괜찮죠?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 심플한 답이잖아. 아, 고3 때 재수했을 때 두 번 다 6평에서 최고점을 찍고 9평 수능으로 성적이 떨어져 갔다면 그렇다면 너가 고3 때 그리고 재수했을 때 6평에서 수능 사이에 뭘 했어? 그걸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두 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이건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으면 그때 했던 걸 안 해야 되는 거야. 너 뭐 했어? 그랬더니 이과 최상위 학생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봤던 꽤 많은 이과 최상위 학생들, 문과 최상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겪는 시행착오 중 하나가 이 하반기에 너무 문제만 풀어서 이 친구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풀었대요. 특히 이과 최상위니까 6평에 100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난 이제 개념 기출은 끝났어. 그리고 세상 모든 새로운 문제들을 다 푸는 거야.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그 모든 걸 다 푼 거지. 그리고 개념과 기출에서 평가원이 우리를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논리적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사설 문제들이 선생님이 한번 22번 문제에 대해서 캐스트해서 설명하면서 사설 문제들을 너무 막 풀려고 하지 마라. 수능처럼 까다롭게 검수가 된 사설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캐스트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삼수생도 똑같이 너무 막무가내로 검증되지 않은 문제들을 막무가내로 풀어내다 보니까 개념과 기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흔들렸고 그 N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 최고점을 찍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내가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고 늘 성적이 안 좋았어. 정말 한번 열심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N수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능이 그 기존의 성적보다 못 나와서가 가장 많아. 당연할 거 아니야? 내가 가진 실력보다 수능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그게 어떤 영역에 있는 점수대든 상대적으로 원래 내 실력에 비해서 수능 점수가 좀 덜 나왔어 라는 추억을, 그런 경험을 가지고 N수를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원래 성적보다 덜 나왔어라고 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최고점은 상반기에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하반기에 성적이 떨어지면서 수능에서 최저점을 찍기도 해요. 정말 황당하게 수능에서 최저점을 찍는다면 그건 너무 비정상적인 거잖아. 아니 어떻게 공부를 플러스 1만큼 더 했는데 어떻게 성적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어? 그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왜 나오냐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겪었던 것과 똑같이 아무리 새로운 문제를 풀려라도 기본적으로 개념과 개념적 접근을 올바르게 연습할 수 있는 평가원 기출 문항에 대한 분석을 늘 거의 5대 5로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 비율을. 맨날 알던 문제, 풀던 문제, 개념만 할 순 없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기르긴 해야 돼. 하지만 그 새로운 문제만 하다 보면 내가 상반기에 잘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5대 5, 아무리 이과 최상위들도 내가 공부했던 개념과 기출에 대한 분석, 22번을 선생님이 분석하면서 기출 문제를 답까지 외워버려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는 어떻게 기출을 다 외워버렸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특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기출 문제는 거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러지 말고 분석으로
이 조건에 의해 나는 이 풀이를, 그 다음 조건에 의해 이 풀이를, 22번을 맞히는 방법, 비법이라는 퀘스트에서 조건 하나하나가 나를 멱살잡이로 끌려간 그 풀이로 내가 풀었는지 확인하라 그랬어. 기출을,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사설 킬러 문항을 세 개를 푼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개념을 품고 있는 기출 21, 29, 30 세 개를 같이 분석. 5대 5를 지켜야 되는. 진짜 나는 정말 너무 최상이야. 거의 96, 100 왔다 갔다 해. 그러면 3대 7.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접근을 절대 30% 이하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선생님이 22번을 맞히는 비법이라는 퀘스트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선생님의 그 상담에 대한 어떤 결론에 너무 황당했었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상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수험생활이 1년, 수험생들이 1년 동안 푸는 문제가 2만 문제에서 3만 문제인데 그 중에 만 문제 이상을 하반기에 그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어떻게 성적이 떨어져? 이유는 하나야. 잘못 푼 거지. 잘못된 문제를.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정말 물색 없이 풀어내는 그 많은 문제들 잠깐 내려놓고 5대 5 비율을 지켜서 개념과 기출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사설 문제 하나 풀었으면 해독제처럼 평가원 문제 하나, 사설 준킬러 하나 풀었으면 평가원 준킬러 하나, 동일 단원의 문제들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잖아. 그렇게 5대 5를 지키면서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수능 잘 봐서 의대 갔어요. 선생님이 실명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서 마지막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능 100점 받아서 선생님 저는 의대 지원합니다 라고. 아주 친했던 학생은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 분당 오르세 학원의 단과생이 아니었고 대치의 이과 단과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 저는 100점 받아서 원하는 의대에 지원합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은 안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딱 했다는 거. 새로운 문제 그리고 개념 기출 5대 5를 지켜라. 지금 우리 거의 선생님 캐스트를 듣는 학생들은 겨울부터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온 또는 어느 시기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진 몰라도 어쨌든 대부분 오르세 수강생들이 지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귀를 기울일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수강생들이 듣는다는 전제하에 선배 앞서 공부를 했던 선배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렇게나 막 풀어내던 사설모사 정말 얼마나 풀고 싶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제대로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100점이 그대로 100점이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와 되게 반대되는 고3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고3 학생이었어. 이 고3 학생이 6평 끝나고 5등급으로 왔어요. 6평에서 5등급. 이 학생은 너무 감동적인 신화를 만든 학생이라 엽서를 이렇게 선생님이 써준 엽서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6평 5등급인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수능 잘 보고 싶은데 6평 5등급 이과생이니까 이 학생은 21, 29, 30 이 킬러 할 때 그 시절의 학생이에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럴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라고 했던 학생이야. 근데 그 여학생이 실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엽서를 선생님이 상담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얘는 실명을 공개해도 될 정도로 친했던 학생인데 어쨌든 5등급을 받았어. 와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개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막 푸는 거예요. 식이 보이면 미분대 해보고 막 그냥 막 푸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너는 잃을 게 없다. 오케이, 좋아. 다 내려놓고 9평까지 그때도 딱 8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름방학부터 고3이었으니까 내신 끝나는 시점에 좋아. 9평까지 개념 에센스 딱 3회동만 하자. 어차피 9평 성적을 바라고 시켰던 건 아니거든요. 9평까지 개념을 잡아놔야 9평 이후 수능까지 문제풀이 능력에 의해 성적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보통의 수험생에게 수험생활의 기간이 1년이라면
이 학생은 그걸 쫙 눌러서 하반기로 가져가서 상반기의 개념과 기출에 대한 분석이라면 하반기에 대부분 새로운 문제를 풀어. 그럼 이 학생은 하반기에 9편까지 8주 동안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도 못 듣겠어요. 개념 에센스의 50%는 개념이고 50%는 문제 풀이니까 거기에 기출이 다 있으니까 고난도 문항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압축시켜 개념과 기출의 분석을 개념 에센스 한두 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3회독을 시켰어요. 근데 과목이 그때는 확통, 미투, 기백 이렇게 세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세 과목 직접 출제 범위의 이 어려운 세 과목을 듣고 듣고 또 듣고 정말 이 학생이 그 옆에 뭐라고 썼냐면 귀와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 귀와 이어폰이 합체가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이게 뺐는지 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오래 끼고 들으면 합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에센스를 반복했다. 그런데 9평에서 딱 96점이 나왔어요. 30번 하나가 안 되더라고. 그 3개월 동안 에센스를 하니까 9평에 96점, 수능에도 96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옆에 단과의 과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조교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행복하게. 이랬던 학생도 있어. 물론 그 학생은 요 사이에 이때 문제 엄청 풀었죠. 당연히 개념 에센스 다시 시키면서 여기까지 개념 에센스 3회독 시키고 정말 선생님도 놀랐던 게 잘할 학생이었던 자질도 있었나 봐. 에센스 3번으로 96점을 받고 그 사이에 기출과 새로운 문제들 정말 그 남은 9평에서 수능까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압축적으로 열심히 아마 그 학생이 하반기 동안 했던 공부량을 쫙 펼치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1년 동안 했던 공부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기에 9평 지나고 수능까지 다양한 증세를 보이잖아 수험생들이. 결국 그 기간 동안은 대부분 공부를 안 하고 내려놓는 자세를 보이잖아요. 실제로 고3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고3 교실에 공부하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바로 그 마지막 파이널 시기인데 이 마지막 시기가 이 학생에게는 모두의 그 수험생의 일반적인 수험생의 하반기처럼 막 열심히 기출 5, 새로운 문제 5 열심히 푼 거지 문제를. 이렇게 해서 96점이 나왔어요. 본인은 96이 나온 걸 되게 아쉬워했어요. 100점이 안 나온 아쉬움을 막 토로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야, 네가 100점 나오면 1년 내내 열심히 한 애들은 억울해서 어떡해. 넌 96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물론 삼수생이었을 땐 잘했지만 이 학생이 삼수나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수학만 이랬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마 타 과목도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6평까지 잘 다듬어 놓은 그 올바른 접근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선생님은 이 8주 학습법을 놓고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5대5를 지켜야 되고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 그 5를 에센스, 기출 백선, 앞배기 해줄 거다. 8주 학습법의 8주를 한번 살펴보면 8주는 이렇게 생겼어. 수투 5주와 수원 3주로 만들어져야 돼. 동시에 이번 6평에서 뭘 보여줬냐면 선택 과목은 꾸준히 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체화되게. 툭 치면 툭 나오는 즉각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익숙해지면 거기에 극악의 킬러는 없다. 초고난도 문항은 수원 수투야. 이기 때문에 수투를 확실하게 5주간 잡고 수원을 3주간 이렇게 이어서 8주 동안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선택 과목, 확통 또는 미적 또는 기하가 되겠죠. 선택 과목을 그와 동시에 8주 동안 얇게 쪼개서 8주간의 학습 계획을 세우면 된다.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뒤에 표를 만들어놨는데 이 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첨부 파일로 올려줄게요. 첨부 파일로 확인을 해보시고 보시면 7월 5일에서 7월 11일까지를 첫 번째 주로 잡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내신이 다음 주 중에 끝나니까 내신이 좀 늦게 끝나는 학생들은 위에 첫 번째 단원 자체가 다 약간 가벼워.
그첫 번째 주에 주어진 단원들을 살펴보면 가벼우니까 내신이 중반에 끝내도 할수 있다는 뜻이야. 개념 에센스나 10데이즈 개념을 8주로 쪼개놨어요. 수투 5주, 수원 3주. 이게 구평 대비 계획인 거야.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선생님이 짠 거지. 첫 번째 주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끝내야 돼. 개념 에센스를 들은 사람들은 빠르게 2회독을 하고, 지금 선생님 수강생들 같은 경우 개념 에센스를 2회독을 했다. 그럼 3회독은 진짜 빠르게 할수 있잖아. 그리고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는 저 강의로 구평 대비 조금 천천히 제대로 하는 개념 강의를 사용하면 돼. 개념 에센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하면 되고, 2회독을 하시는 분들은 개념 에센스 2회독은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강의와 본인의 필기를 병행하면서 하고, 3회독인 분들은 필기만 읽어도 돼. 필기만 쭉 넘기면서 읽고, 10데이즈 강의를 통해서 각 단원을 한강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10데이즈 강의를 통해서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개념 에센스를 2회독 하신 분들은. 그렇게 에센스와 텐데이즈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화된 수험생에 대한 얘기고, 아마 본인이 회독을 다시 하면서 들어보면, 아, 이건 안다. 아, 이건 좀 애매해. 그럼 거기는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자세히 듣고, 또 빠르게 스킵하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거야. 단, 선생님이 에센스에서 했던 말들, 또는 텐데이즈에서 했던 말들 중에 하나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중요해. 어쨌든 개념 에센스 또는 텐데이즈를 이용해서 개념을 복습한다. 텐데이즈에는 한 단원당 문제수가 두 개, 세 개밖에 없어. 하지만 개념 에센스에는 한 단원의 50%가 문제야. 기출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분석까지 들어있으니까 개념 에센스나 텐데이즈를 이용해서 개념과 기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다시 잡아주고, 기출 백선과 압도적 백분은 세트로 들어라 그랬어. 앞쪽은 또는이지만 얘들은 플러스야. 세트로. 기출 백선의 단원명과 압도적 백분의 단원명은 같다 그랬어요. 기출 백선의 첫 단원 지수와 로그 압축 정리 한 판으로 압축 개념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표 기출을 푸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것과 유사한 연습해볼 만한 제작 문항 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작 문항, 그게 압도적 백분이라 항상 기출 백선과 압백은 세트로. 지금 압도적 백분이 개강돼서 업로드 되기 시작됐고, 8월 25일 정도면 모든 압도적 백분의 강의들이 업로드 되고 끝나. 구평 전에 끝나요. 이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업로드가 될 거야. 기출 백선, 압백을 세트로 8주간 수투 5주, 수원 3주 공부한다.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은 우리 확통이 딱 개념 에센스의 8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개념 에센스의 8개, 여긴 텐데이즈가 없으니까 8개 단원을 복습하고 한 주에 하나씩, 그리고 경우에서 확률 통계, 기출 백선, 압백은 단원이 3개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 3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미적분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기하 선택자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텐데이즈를 촬영해 놨기 때문에 기하 텐데이즈를 통해서 개념을 복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요 정도로 8주 계획표를 잡았어요. 이걸 하루에 시간으로 보자면 하루에 약 1시간 정도가 되더라고. 개념 에센스 또는 텐데이즈로 개념을 잡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 백선과 압백을 공부하는, 이것을 매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돼. 하루 수학 공부를 약 3시간 정도 한다면 반을 개념과 개념적 접근을 공부하는 평가원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N제가 되겠죠. 모의고사를 풀어보든, 단원별 더 어려운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든, 그 50%는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다. 알겠죠? 물론 압도적 백분도 기출 문제가 아닌 선생님의 제작 문항이긴 하지만, 기출 문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 문항들이기 때문에 기출 백선 압백을 세트로 그냥 기출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단,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 여기 또는 10데이즈, 기출 백선 앞백, 하루에 이것들을 평균적으로 쪼개서 공부하면 이게 5에 해당하는 기준이 돼줄 거고, 나머지 5는 새로운 문제. 이 새로운 문제에 사관학교 문제를 더 푼다거나 또는 기출 문제 중에 선생님이 다뤄주지 않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N제들, 정말 많은 시 중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문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N제가 9편까지는 5대5가 너무 세다. 이쪽이 센 게 아니, 여기가 센 게 아니라 여기가. 난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이게 6대4, 7대3 괜찮아. 정말 여러분들은 수능을 보러 갈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설 문제가 수능장에 있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가 수능장에 있을 거야. 평가원 교수님들이 낸 문제를 풀러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건 오케이다. 9편까지. 알겠죠? 이 계획표 올려놓을 테니까 이대로 8주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에 9평 전 며칠 동안 전체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9평이 다가오면 이게 9평을 향해 가는 8주 학습법이지만 9평이 다가오면 그때 직전 대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또 알려주겠죠. 자, 이 8주 학습법을 설명하면서 앞에 두 학생의 비교를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죠? 네. 개념과 개념적 접근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원 문항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법. 그게 수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문제풀이 기술이다. 그것을 흔들면 안 된다. 제발 선생님 말을 들어라. 알겠죠? 5대5, 최소한 5대5는 지켜야 된다. 되겠죠? 네, 오케이. 자, 오늘도 이 잔소리로 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